아이고, 소감은 뭐, 지난해 말에 네번 이상 낙선자라고 해가지고, 이제 교체 대상에 포함돼서 교체가 됐는데, 사실 제가 국민의힘 또는 그 전신에 와서는 두번 떨어졌거든요. 합당 전에 다섯 번 떨어졌기 때문에 참 쉽게 납득할 수는 없었어요. 참 이처럼 당은 하나인데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이 기준이 사실 내심은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, 정치라는 건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니까 참고 기다리다 보니까 또 이런 날도 오네요. 작년 12월 24일 날 제가 교체됐죠. 전에 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새로 맡았다 하는 기분으로 더 네. 열심히 해야죠. 우선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거고, 또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서도 지금 뭐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지방 정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. 그거는 또 상황 변동이 조금 더 있으니까 내가 심사숙고할 필요도 있습니다. 좀 생각할 말미 좀 주셔요.